conexión. Con solo mirarte me atrapaste, un instante me enamoraste. 거의 나왔어요. 아, 다 와가요 이제? 그냥 20몇 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건가요? 아, 이제 거의 나왔으니까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바로 구아나후아토 갑니다. 구아나후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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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멕시코 여행 세 번째 여행지는 바로 구아나후아토입니다. 멕시코에 있는 도시 중에 가장 알록달록하고 아기자기하고 가장 옛날 도시 중에 하나고, 거기 들어가면 시간 여행하는 느낌이 있어요. 코코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코코 영화 배경은 바로 와나후아토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멕시코에서 그 시간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알려드렸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멕시코 그 마을 방문하면은 멕시코의 옛날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턴을 지나가서 들어가야 돼요. 아, 걸어서? 아니요. 걸어서 차로 지나갈 차로. 수 있어요. 네. 그 턴을 지나가야 도시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는 원래 다른 지역들은 그게 없는데 와나후아토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무슨 터널이길래? 지금 있으면 이제 터널 보일 거예요. 거기로 들어갈 건데. 이건가 보다. 얘 동굴인가 보다. 어, 들어간다, 간다. 야, 이제 시간 여행 들어가는 터널이야. 오, 이게 뭐야? 와, 여기가 터널이네. 어. 이게 놀이기구 타러 가는 거야. 맞아. 이거 진짜 놀이동산 같아. 네. 놀이동산 같아. 거기에 사람 걷는 길도 있어. 여기 막 버스 정류장. 와, 정류장. 와, 터널 안에 정류장이 있네. 와, 와. 시원하니까 또 괜찮네. 그냥 터널이 아니네. 이런 데 처음 봤어, 여행하면서. 지하 도시 같아, 지하 세계. 여기가 산이 많았던 거야? 왜 이렇게 터널이 많아? 그 홍수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왜냐면 주변에 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을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터널들을 만들었었지. 그냥 이 터널들은 그냥 자동차를 지나가게끔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터널 그 지하 안에서 도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와, 터널 나오자마자 집 있어. 뭐야 이거? 계속. 진짜 어? 야, 이거 기분 잘못 들어. 아, 어떡해, 너무 좋아, 미쳤다. 아, 어떡해, 너무 좋아, 미쳤다. 야, 이거 순위 또 바뀌겠는데? 또 아기자기해. 좋다, 여기 진짜. 오, 허리 봐, 미쳐서. 이 와나후아토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골목이 많아요. 좁은 골목. 그래서 너무 좋아요. 나가서 보면 진짜 예쁘겠다, 나가서 보면 더. 그러니까 걷고 싶어, 빨리. 약간 비현실적이었어. 너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어요, 진짜로. 그 코코의 모티브가 된 그 장소라고.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코코였어요. 그래서 약간 현실감이 없었어요. 네. 이 마을에 살면 사람이 가라앉을 일이 거의 없겠다. 그러니까 이 햇빛과 이렇게
이쁜 마을을 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힐링이 되더라고요.